에너지 전환의 역설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네. 뭐 석유가스 가격, 석탄 가격이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느냐. 예. 기존에 있는 투자를 해놓은 설비들은 계속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고 신규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석탄 있고 석유 있고 이제 가스가 있으면 그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넷째로까지 넘어갈 그 도구가 돼줄 친구는 가스라고 당연히 가스. 왜냐하면 가스공사 사장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또 그래도 혹시 속마음은 또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보면 산업이나 전력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석유를 많이 안 쓰고 있고요. 오히려 석유는 수송 부분에 자동차용 연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도 굉장히 큽니다. 일종의 전기차로의 그 전환이 굉장히 지금 빨리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석유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순간 이 수송용 연료에서 차지하는 왕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최희봉 사장님과 에너지 얘기 이모저모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후변화 이거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날은 야, 이 하늘이 왜 이러냐 이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후변화라는 건 우리가 악기상, 뭐 네. 안 좋은 기상으로 이제 맨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이게 외신 이렇게 보다 보면 세계 도처에서 산불 나고 세계 도처에서 홍수 그렇죠. 나고 세계 도처에서 한발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지구가 굉장히 조금 조금씩 병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역시도 그 어쩌면 그렇죠. 그죠? 네. 인간이 자연의 영역으로 너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너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좀 감수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여름엔 이미 뜨겁고 겨울엔 이미 춥고 네. 예, 거기다 아파트 많이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맞아요. 이 피부로 느낄 만한 것들이 적은 거죠. 하긴 한겨울에 반바지 바람으로 아파트 돌아다닌 나라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다른 나라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단열이나 난방이 좀 안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보면. 네. 자, 최희봉 사장님 다시 예. 오시겠습니다. 좋은 예, 말씀 맞습니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속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사실 요즘에? 아, 예, 사실은 이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도 예. 먼저 좀 헤게모니 다툼이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한편으로는 아까 김봉환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공통의 문제, 예. 기후의 이상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는 현실이 각국이 서로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그렇죠. 중국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CO2 배출이 작았는데 지금은 CO2 배출 양으로 따지면 한 28% 정도 전세, 총량 예. 총량 예. 혼자서 예. 예. 배출을 하고 있고 미국이 사실은 20대 20으로 대등했는데 순서가 역전되면서 미국이 한 13%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 연합이 일종의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경제 공동체를 활용을 해서 유럽의 경제적인 어떤 그 패권 이런 부분에 지지 않기 위한 그런 공동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유럽 연합의 가장 결속 유럽 연합을 국가 간의 결속을 시키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일종의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가지고도 상당히 치열한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쨌든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의 논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지속이 돼 왔습니다.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 같지만 1992년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UNFCCC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예,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을 그렇죠.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이런 그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협약이었고 구속력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보면서 야 되게 뜻밖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 당시 나왔던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뭐 사막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 이게 뭔가 그래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 그러는데 그렇지. 기후 글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30년이라는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르는 편으로 예.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저도 그 논의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국가에서 일종의 온실가스를 줄이게 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아까 최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개도국이라든가 후발주자에 대한 일종의 사다리 걷어채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논의도 좀, 예, 과학적인 그런 논란까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후변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국제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이런 에너지 정책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논의가 계속 진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에 이제 교토정서에서 선진국만이라도 일단 하자. 예, 1990년 대비해서 5.2% 그렇죠. 감축을 하자. 저희는 개도국이니까 빠졌고. 예, 예.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평균 기온을 1.5도씩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 이때는 전 세계가 다 참여하는 예, 걸로. 예. 예. 그런 내용이 정해졌었고 작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이제 COP26.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1992년도에 맺어진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네. 그러니까 가입한 나라들의 총회에서 이제 COP26에서 정해진 내용은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하자. 그다음에 국가별로 낸 NDC 일종의 국가가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 예. 이 부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2022년도 말까지 그 그렇군요. 부분을 확정을 하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보통 이제 이런 뭐 COP 회의가 열리게 되면 각국에서 스스로의 어떤 노력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선언을 하는데 저희도 2030년도까지 40%의 그렇죠. NDC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라는 걸 냈었고 2050년도에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걸 냈었고 미국도 2050년도에 넷제로라는 걸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의외였었는데 2060년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노력 또는 각국의 선언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당한 후속 조치가 이제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에너지 전환의 속도 이런 부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일종의 2050년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산업과 국제 에너지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사실 안 남은 거죠. 2050년 해봐야 그럼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28년 네. 이제 남았는데 아까 이제 그 UNFCC 처음 말씀하셨을 때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사실 그거 하려면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2050년까지 뭘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또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왜냐하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퇴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들어간 거고 하니까 사실 미국이나 또 중국 또 전 세계 경제 상황 또 오미크론 혹은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최근에 또 유럽에서 보면 원전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한번 가스 때문에 크게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뭐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속도는 굉장히 유동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많은 분들이 너무 급하지 않냐? 네. 뭐 정말 2050년까지 할 수 있어? 이런 네.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 예. 페널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을 했지만은 네. 한 세 차례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상향 조정을 이제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한번 3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번 했었죠. 37%로 상향 조정을 했고 작년도에 이제 40%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축 목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히려 CO2 배출량은 계속 좀 늘렸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지금 EU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금 스킴을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FIFO 55라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90년 대비해서 55%를 2030년도까지를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예, 발표하면서 8년 동안에 55%를 주는 예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다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탄소 국경세에 대한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배출하는 CO2에 대해서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EU로 수출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통상 규제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이슈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EU가 집행을 한다라고 치면은 상당한 통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제조업 비중도 높고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그동안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논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더 참여해야 되는 국가를 넓히고 그다음에 감축의 그 속도 이런 높이고, 부분도 빨라지고. 높이고 상향 조정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부분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RE100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100% 그거를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안 지키면 납품 관계 이게 또 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용일 거란 말이죠. 몇몇 기업은 그게 이제 본인의 사업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사회에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시설들을 또 넣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면. 저희들이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번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한 7억 2,700만 톤의 CO2를 배출을 합니다. 산림에서 흡수하는 부분을 빼면 순 배출량은 한 6억 8,6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발전하고 전환 쪽에서 한 2억 6,900만 톤 정도 네. 배출을 하고 있고 산업에서 2억 6천만 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감축 목표를 정할 때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그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 부분의 감축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환 쪽 일종의 교역의 상대가 되지 않는 난트레이디드 섹터가 되는 부분에 좀 감축 목표를 좀 많이 부과하는 그런 전략을 택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업 쪽에 저희들이 포스코가 한 8천만 톤 정도 연간 배출을 최대 사업자죠. 예. 그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실은 CO2를 그렇죠. 배출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 부분에서 CO2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탄소 국경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이런 CO2 감축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석탄하고 지금 천연가스 쪽에 거의 60% 가까운 발전 비중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원자력이나 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석탄 발전 또는 천연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CO2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쪽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상당히 대대적인 이런 신재생 투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로 2050년까지 넷제로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2050년 그러니까 2030년부터 한 2050년까지는 이제 산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많이 줄이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을 발전 전환 요 단계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2050년 20년이 남았다가 아니고 이제 한 10년 내로 뭔가를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는데 뭐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태양광으로 뭐 산림훼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풍력으로 하려니까 바람이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 현실적으로 이게 정부의 그 추진 계획 그 연한이라든지 이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우리 김동완 프로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보다 과감한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작년도에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넷제로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넷제로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 CO2 배출이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화력 발전에 전면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보면 뭐. 예 그렇습니다.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을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을 일부 LNG 같은 경우를 일부 떼면서 CCS를 이제 도입을 하거나 배출권을 하는 경우에는 한 신재생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큰 폭의 신재생 투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것들도 빨리 늘려야 되겠네요. 해상 보유식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술도 좀 있고 뭐 많이들 노력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또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가지고 의외로 조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민하고 또 뭐. 어민하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육상망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신기하게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지역들은 별로 수요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제주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주도나 전남 이런 지역들 남는다면서요. 남아가지고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망 투자는 누가 할 거냐. 사실 또 이런 딜레마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보면. 근데 뒤집어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직업도 창출하고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투자인 거죠.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사장님도 많이 말씀드리셨을 텐데 아니 이거 근데 외국에서 정했다고 우리 꼭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좀 많이 하고 아까 뭐 탄소 국경 조정세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있으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 뭐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눈치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피할 수 있으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국가적으로 CO2 감축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이제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신재생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는 관련 산업
뭐 전기차, 수소차 또는 수소 이런 쪽으로 투자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또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석탄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사들이 해외 나가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국제기구에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 개발 금융 자체를 제공하지 거기다가 않고 거기다가 블랙론 같은 데는 투자를 아예 회수하거나 안 한다 그래요. 예, 뭐 일본 도시바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화력 플랜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 하겠다. 석탄 그러니까. 가지고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그리고 아까 1부에서 우리 김동완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모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였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일종의 자본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속도가 좀 늦다라고 하는 이유로 디스카운트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되는 거죠.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이행을 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에도 굉장히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실은 메이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그동안 전통적인 석유 가스에서 벗어나갖고 풍력이라든지 신에너지로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입니다. 추세로 가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천연가스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석탄, 석유는 점점 사실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석탄 투자하신 분들 드물게 있더라고요. 작년 초반에 그냥 에이 몰라 그러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먹고 나니까 4배 올랐어요? 예, 연말 기준으로.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떨어져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가격은 막 오르고 투자 수익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에너지 전환의 역설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게 왜 사실은 예를 들면 석유 가스 가격, 석탄 가격이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안 쓴다는데 다들 일종의 기존에 있는 그 설비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일종의 이게 레가시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있는 투자를 해놓은 설비들은 계속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고 신규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석유 가스 부분에 대한 투자는 자초사 자산의 문제 결국은 봉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과소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좌초자산화돼서 결국은 이제 평가로 해보면 이제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일종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통계를 제가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이요. 예, 2050년도에 천연가스 비중이 5% 이하입니다. 자기네들이 에너지 전환을 갖다가 2050년이 됐는데 넷제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중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천연가스의 비중이 석유 이런 화석연료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재생도 사실은 뭐 지금 믹스에서 뭐 한 5% 정도밖에 5% 이하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엄청 짓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신재생 시장에서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의 어떤 마켓셰어가 글로벌 마켓셰어가 거의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70% 나머지 뭐 웨이퍼 셀 판넬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이 에너지 산업이 그쪽으로 좀 재편될 거다. 제가 결국 이제 세 가지지 않습니까? 석탄 있고 석유 있고 이제 가스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일단은 석탄은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빨리 이제 제일 많이 빨리 줄이겠죠. 그렇죠. 제일 확실하게 줄이면 제일 효과가 크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석유와 가스가 남는데 그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넷제로까지 넘어갈 그 도구가 돼줄 친구는 석유일까요? 가스일까요? 보면은. 가스라고 당연히 가스. 왜냐하면 가스공사 사장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래도 혹시 속마음은 또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석유는 수송 부분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분이라고는 저희가 주로 이제 주유소에 넣는 경유나 뭐 이제 휘발유 이렇게 이런 거 산업이나 전력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석유를 많이 안 쓰고 있고요. 오히려 석유는 수송 부분에 자동차용 연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테슬라에서 보는 일종의 전기차로의 그 전환이 굉장히 지금 빨리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석유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순간 이 수송용 연료에서 차지하는 왕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미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는 2030년도 그렇죠. 이런 데는 아예 내연기관 차 내연기관차를 안 받겠다 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자초자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휘발유용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이 차가 언제까지 운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요. 이제 사면 거의 마지막이겠는데. 아니, 나는 요번에 차 바꿀 때는 절대 나 이제 뭐 개솔리나 이거 안 사지. 왜냐면 아니 타고 나서 그 중고차를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중고차 가격을. 그잖아.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 쪽은 이제 가스보다는 훨씬 이제 빨리 결국 석유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운송용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화학 산업의 어떤 원료로서의 어떤 역할은 일부 남는 정도. 그다음에 가스는요. 가스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사실은 2040년도 50년도까지는 사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넷제로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각국이 어떠한 이행 속도를 가지고 결국은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2050년도 넷제로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2028년도에 이미 피크가 되는 글로벌 그 가스 수요가 가스 수요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그다음부터는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그럼 이제 가스 공사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소로 수소 회사로 지금 수소 공사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사. 근데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저도 이제 세 가지 이제 화석 연료 대표가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냐 그러면 순서대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기 선물이 있으면은 막 10년짜리 선물 이런 거 있으면 석탄 숏
천연가스로. 아, 10년 쉬시면 언젠가 석탄 없어지겠지. 롤오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글쎄 이제 롤오버 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요 IEA에서 네. 2050년도 넷제로가 되는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포캐스팅을 한 게 있습니다. IEA는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예,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설명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석탄이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20년도 평균 6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41년도, 50년도에 가면은 이 투자 규모가 40억 달러로 줄어들고 네. 석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3,690억 달러를 연평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920억 달러로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한 2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1,4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그래서 결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고요. 이제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전기화가 예. 상당히 진전될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미래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예, 예. 예.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연료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한 2,800억 달러에서 연간 7,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한다. 그다음에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신재생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연평균 한 3,000억에서 3,2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배 정도 늘어난 연간 1조 달러 수준이 2020년도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 데케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IEA의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더 좀 흥미로운 거는 연료에 대한 변화보다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단계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충전소라든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소비자 단계의 투자가 2030년도 이후는 연평균 2조 달러로 네.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전력 설비라 등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비의 2배 이상, 2.5배 이상의 어떤 투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투자가 폭발되는 부분은 배터리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소, 수소 사용 설비, 전기화 이런 쪽에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이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할 거고 여기에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맞아요. 아까 1부에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레이트 게임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다시 이제 또 시작되는 예, 것이다. 그런데 예, 예, 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화석연료 대신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건 비용 상승 아니냐. 다 뭐 전력망 새로 투자해야 되지 발전소 새로 지어야 되지 충전소 새로 지어야 되지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군가는 결국 회수를 이제 해가야 이게 투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게 다 올라가고 비싸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지금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일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발전 단가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일렉트리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어떤 발전 설비를 갖다가 세워갖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라이프타임 기간 동안에 총 일종의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역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신재생은 뭐 연료비는 안 드니까요. 예, 무엇보다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에 설치된 신재생 설비 62%가 화석연료 중에 가장 저렴한 발전소보다 발전 단가가 싸졌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미 가장 이미 신재생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원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의 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글로벌리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 같은 경우도 물론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용량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재생 같은 경우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종의 코스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걸 분석을 했는데, 신재생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사이에 한 10분의 1 수준의 기술적인 이런 예, 진보, 발전이 있었군요. 이런, 네, 단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 추세는 계속 된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사실 뭐 저 2010년에 항상 이제 녹색 그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2020년 좀 되면 이제 한번 해볼만하다라고 예.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2010년도에 저 투자할 때 셰일은 대충 국제 유가 80불 달러 정도 되면 뚜껑 열린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감당을 못하는 게 국제 유가 80불 달러 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진짜 야, 저 바람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만하다. 실제 그랬으면 뭐 스코틀랜드 가보면 일괄적으로 평균의 또 함정이라는 게 사실 있기는 해요. 네. 이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이야기 보면 내려가는데 또 지역별로는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영국에서 맞아요. 보는 것은 그런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안 되는데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결국은 어차피 약간 앞뒤를 두고 시간을 두고 쫓아가니까 기술의 진보가 있을 그런 것이다. 기술의 변화 결국은 이런 그 흐름에서는 크게 맞춰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탄은 역으로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전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일종의 발전원에 따른 기술 진보와 발전 단가의 인하가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하기야 뭐 전기차 우리 저 최준영 박사님도 배터리의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그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다는 얘기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터리의 진보는 좀 더딘 것 같은데. 배터리 자체는 좀 느리죠. 자체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벤츠가 북경에서 출발해서 상해까지 가는데 한 번도 충전 안 해도 되는 기술을 발전했는데 그게 자동차 공학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변화가 없는데 그거를 에너지 소모를 최적화 시켜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죠?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제 나머지 전체 분야가 이제 발전하면 그 정도도 충분해라고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기차도 2010년대 초반에는 전기차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에너지 위기 때마다 전기차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벌써 몇 번을 반복을 했었어요. 테슬라 부도난다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테슬라의 전략이 일종의 배터리 차가 내연기관 차랑 맞는 경제성을 갖고 가기 위한 일종의 배터리 개발 전략을 갖고 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배터리 차와 내연기관 차의 경제성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한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술 발전도 기술 발전이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을 정말 절묘하게 잘 읽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차 팔아서 이득은 못 보더라도 내가 그걸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대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기술 발전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안 그래도 그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가 모 펀드 매니저를 모셔다가 했더니 제가 탄소 배출권 그 ETF를 사라고 그 대박이 난 거예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 슬퍼요. 물론 뭐 최근에 다시 좀 조정받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 최희봉 사장님 모셨으니까 이 연관된 투자에 관련된 왜냐하면 가스공사 사장님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야 나 같으면 이런 거 투자하고 싶은데 아마 그 현직에서 못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스 ETF 장만해야 되나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선물 거래 제가 정프로 형님들 뭐 사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사실은 일종의 테슬라가 전기차와 관련되는 일종의 보조금 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지금의 글로벌 일종의 마켓 리더가 이제 된 것처럼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배출권과 CCS 부분도 지금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로를 왜냐하면은 사실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할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사실은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일부 예,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CCS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배출권 시장을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일종의 이 배출권 가격을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안정화돼야 되는 가격 수준을 적정 수준을 한 뭐 12,000원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CCS의 비용이 거의 뭐 150불, 200불 이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CCS와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건 더 이상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 차라리 배출권을 사는 게 낫지. CCS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스투피드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가스 가격이 막 올라서 우리는 저희가 봤을 때 보면 야 쟤네들 너무 스피드를 앞질러 가서 과속하다가 지금 고생해 그러는데 EU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반대더라고요. 이제는 무슨 기술도 다 경제성이 있다. 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CCS가 됐던 뭐 ESS가 됐던 뭐든 다 해도 가스 가격보다는 싼 어떤 경쟁력이 만들어졌다. 우리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변한 게 지금 이제 사실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 배출권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EU의 배출권을 제가 오기 전에 IC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한 84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84유로면 거의 10만 원 이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가격이 붕괴해가지고 막 그 예. 망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예.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은 이 배출권 가격도 글로벌리 싱크로나이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차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디 걸 사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싱크로나이즈 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상당히 도전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일종의 레가시 인베스트먼트를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는 어쨌든 이거를 배출권으로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예.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KRBN이라고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글로벌 배출권에 투자하는 회사 ETF의 주가가 지금 작년도에 한 두 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글로벌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지금 당장 샀는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다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배출권과 관련되는 투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구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는 일단은 그래서 배출권 관련된 투자를 하다가 이제 관련 기술이나 어떤 그 해당 특정한 기업 섹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그때서부터 이제 개별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예.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CCS도 상당히 이제는 경제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제 경제성이 보이는 그런 거고. CCS 하니까 제가 2009년에 그 노르웨이를 갔었거든요. 그때 몽스타드라고 그래가지고 CCS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데를 갔었는데. 때 이제 거기 스타트홀 지금 에퀴노르죠.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한테 투자하라고 주식 사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이제 석유 산업 안 한다는데 돈 어디서 벌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버려진 저 구멍들 우리 옛날에 쓰다가 이제 다 폐광된 가스전 가스 포집한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 안에 남아 있는 가스 석유 또 나온다. 그리고 넣을 때 이제 또 보관료 받지 않냐. 그럼 우리는 두 배로 버는 거다. 그래서 노르웨이 그 아쿠아 카본 그 캡처라고 네, 그거 사는 얘기를 내가 한 3, 4개월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3, 4개월. 아, 그때 샀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노르웨이 회사죠. 그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친구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쿠아 카본 캡처라고 노르웨이의 탄소 포집 설비 제조사거든요. 네, 예. 아까 그런 구멍에다가 뭐 탄소 포집하고 그렇죠. 뭘 설치해야 되겠지. 구멍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발전소에서 캡처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스토리지 시켜야 되는 거니까. 2020년 8월에 상장이 됐는데 예.
상장호 주가가 지금 4배가 올랐대요. 야, 따상 따상 따상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이미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이미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신재생주, 태양광하고 풍력 주식에 대한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봤더니 20년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예, 21년도에도 아, 그 조금 올라가면서 예. 올라가면서 한 9월, 8, 9월 이후부터 신재생주가 지금 상당히 좀 가격이 그때 샀으면 물릴 뻔했네. 저는 신재생 레버리지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빠지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너무 올랐다 이렇게 올라서? 이제 평가들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기대감보다는 이제 냉정한 현실로 이제 현실 인식으로 좀 돌아오시는 이제 이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긴 덴마크 오스타드 이런 데들 주가 좀 빠졌다군요 최근에 보니까 네? 실적 미스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붐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붐 그다음에 또 좀 과도한 이런 그 밸류에이션에 따른 약간의 버스트, 그다음에 다시 또 옥석 가리기,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붐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신재생주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사실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이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하고 중국의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똑같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산업 발전 전략에서 뭔가 장치 산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단가이나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의 마켓 점유율, 점유율 네, 이런 그 전략을 취했는데 사실 중국이 중국의 자국 시장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폐쇄적인 정책, 보호적인 조치들 많죠. 그걸 통해서 스스로의 그 수요 쪽으로 다 돌리는 과정에서 중국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렇군요. 이제 컸고 그다음에 산업의 주도권도 유럽에서 미국, 중국으로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그런 옮아 이미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신재생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투자의 그 그렇죠. 중심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밸류 체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가스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사업 모델을 전환을 이제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거군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수소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그널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사실 요즘 수소주도 된설이에요. 그렇죠. 네? 수소차 한참 뒤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에너지원보다도 수소 그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어떤 얘기가 굉장히 빨리 나왔고 또 수소 사회라는 슬로건은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 일본 네, 일본하고 예, 일본하고 우리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제 예. 전 세계 수소 경제 어떤 글로벌 표준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아주 속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최희봉 사장님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3부에서 수소의 역할과 수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